과거 불야성의 명성을 코로나19로 잃어가던 이곳 동대문 패션시장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. 국내 1위 B2B 의류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이 벤처기업은요, 작년 주문액만 4천억 원을 넘겼고요. 최근 2년여 사이 인력 역시 두 배로 증가하며 동대문 패션시장을 뜨겁게 지피고 있습니다. 그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온라인으로서 약간 그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서도 저희는 좀 안정적으로 작년에도 성장을 했고요. 거래액은 4,100억이 조금 넘은 수준이고 전년 대비 25% 정도 네,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코로나19를 무색하게 할 만큼 최근 3년간 급격한 매출 상승을 보인 벤처기업을 찾아가 봤는데요. 매출 상승만큼이나 한껏 업돼 보이는 이곳의 사장님. 잘 지내셨습니까? 자, 요즘 분위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. 예. 분위기요? 네. 2016년도에는 거의 31억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340억을 하면서 거의 10배가량 이상의 지금 매출 기록하고 지금은 올해도 이제 두 배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뭐 별다른 게 없으면 지금 계속 이렇게 성장이 제일 잘 될 것 같습니다. 메말라버린 고용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제2의 벤처붐. 앞으로 일어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벤처 창업의 기회는 더욱 생겨날 테고요. 업종의 다양화, 투자 지원 및 보육의 전문화를 통해 탄생될 제2의 벤처기업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. 기술 혁신의 가치와 기득권의 힘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뤄서 더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기회의 다양성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성과 결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스타트업 차원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또 성공의 과실들도 옛날처럼 뭐 작은 규모가 아니라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의 젊은 친구들도 정말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 가는 것이 자기 미래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들을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죠. 그 한국에 있는 이제 유니콘이 되는 스타트업들을 해외 투자자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사례 중에는 그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거나 이제 검토하는 회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가 그런 게 좀 피부로 좀 실감되는 거인 것 같고요. 지금은 산업 구조가 좀 바뀔 때가 됐습니다. 이러한 벤처 기업들이 허리 역할을 충실히 해서 새로운 제2의 대한민국의 건국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저는 우리나라의 제2의 벤처의 붐은 이미 시작이 됐고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